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그리하여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보화인 좋은 기초를 스스로 쌓아 참된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보화인 좋은 기초를 스스로 쌓아 참된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그리하여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 보화인 좋은 기초를 스스로 쌓아 참된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정륜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이란 신성한 생명의 시간적인 요소를 가리키기보다는 그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신뢰하지 말고 이 신성한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반복하여 강조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보듯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에서 보듯이 교회 하락의 추세에 맞서기 위하여, 디도서에서 보듯이 교회 안의 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생명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6장 1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 10절 말씀, 디도서 1장 2절 3장 7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의 타고난 생명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음으로써 객관적으로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주로 장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늘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현재의 생활을 위한 생명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출생인 육신의 출생을 통해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생명,
곧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되게 인간적이어야 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인간적이어야 하지만 타고난 생명 안에서 인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고 이제 이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인 우리는 특별히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므로 이제 이 생명을 붙잡고 이 생명을 살고 온전히 이 생명에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원수의 강교함은 믿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계속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는 이들인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사실상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일 뿐 아니라 근본적인 가르침까지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서 떨어지도록 원수에 의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근본적이며 선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가르침들과 성격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과 선한 일을 행하도록 결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은 믿는 이들을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믿는 이들에 관한 신약의 모든 항목이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배되시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별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가르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인이 되는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분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믿는 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가르침까지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원수에 의해 강교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와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며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싸우는 것임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위해 싸우는 것임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하락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다른 가르침들과 이러한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